앞에서 정부 서울청사 방면으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한데요. 미리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또 오늘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김현정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이정훈 박사. 네, 저는 그 여명선 전북도 의원의 발언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라 불평불만이 많다. 이번 그 잼버리 행사 관련해가지고 예. 이제 논란이 많이 되니까 이런 발언을 좀 내놨는데요. 좀 굉장히 지금 뭐 비판을 많이 받고 그렇죠. 있죠. 예. 결국 사과까지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김현정 전 대변인.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공산당 기간지 발언입니다. 지금 아직 후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본인이 MB 정부 시절에 가장 그 언론에 대한 그 검열이나 탄압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그런 표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비판적 보도에 대한 검열 의도를 노골화 했다.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는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 언론 장악이라든지 또는 학폭 자녀 학폭이라든지 또는 인사청탁이라든지 또 새롭게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 등등에 대해서 소명할 그럴 내용인데 예. 지금 오히려 뭐 본인이 벌써부터 언론 장악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듯한 그런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언론계에서도 대단한 큰 지탄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예. 공산당 기관지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주장을 담으면 공산당 기관이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뭐 선전 선동을 위해서 뭐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쪽을 지지하는 무조건 지지하는 이런 걸 예. 공산당 기관제라고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국민들과 뭐 언론계에서는 본인이 그런 공산당 기관지에 대해서 어디를 지칭하냐고 했을 때 국민들이 알 것이다라고 했는데 많은 언론들은 소위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 불러주는 기사를 받아 쓰고 있는 그런 저도 특정 언론사를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언론사라고 오히려 공산당 기간지 아니냐. 그리고 그런 공산당 기간지를 만들려고 언론 탄압을 시도했던 장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서 저 언론은 중도 언론이야라고 평가받는 언론이 있어요. 뭐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오히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뭐 그 시기에 따라서 진보 정권 시기에 그래도 조금 중립적이다라고 평가받는 방송사, 뭐 언론사들이 있고 또 보수 정권 때 그렇게 평가받는 곳들이 있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은 저건 보수 언론, 저건 진보 언론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그 말은 뭐냐면. 독자들이나 또 저 시청자, 청취자들이 딱 보기에도 저긴 팩트보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죠. 그리고 방송법 뭐 사조에도 보면 방송 편성권과 관련된 것은 다 방송사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방통위원장은 오히려 그런 방송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거를 재단하고 이런 것은 정말 부적절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역대 정권이 다 그래서 저처럼 중립적인 예.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늘 불만이거든요. 왜 이렇게 똑같이 되풀이할까 네, 하는 거예요. 특히 공영방송이 이제 문제인데 예.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뭐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사진 바뀌고 하면서 또 논조가 또 바뀌고 친정부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또 대외적으로는 또 공영방송이 꼭 필요하다. 뭐 영국의 BBC 예, 같은 예. 얘기 또 뭐 늘 또 인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모습 더 이상 안 보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좀 재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오래 참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출범하고 꽤 오래 참더니 이제 오래 참았다기보다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그 해임시키면서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KBS 이사, KBS 이사장, MBC 박문진 이사, 박문진 이사장 차곡차곡 지금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임기 초반부터 다들 이제 그만두기를 바랐을 텐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뭐 감사라든가 보통 이제 정권들이 쓰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해서 이제 조기에 그만두도록. 그런데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임기 그게 초반에. 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방식으로 몰아냈던 분들이 해임 무효 소송을 해서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송 걸리면 우리가 질 텐데 싶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소송 해볼 만해 뭐 이래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임기가 이제 좀 거의 다 돼가기도 있어요.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예. 네. 하여간에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 공산당 기관지 발언까지 들어봤고 방금 그 전라북도 도의원 귀하게 자라 뭐 우리 청소년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저는 이번 뉴스를 접하면서 일각에서 이건 문재인 정부 때 더 오래 준비했으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그쪽에 좀 떠넘기는 듯한 발언. 또 반대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공동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을 맡고 있고 이 행사 주최가 전라북도 민주당 도지사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세게 정부 비판을 못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도대체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치나 언론이? 지금 전 세계 청소년 4만 5만 명을 데려다 놓고 그 뙤약볕에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터졌으면 당장 현장부터 뛰어내려가서 어떻게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나올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서 전 정권 탓을 하고 여기서 공동위원장이니 비판 못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이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 모두 지금 제가 보건대는 책임이 있거든요. 역대 정권 또 다 책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로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기만 지금 열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갔구나 할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무책임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정부 여당에 책임 떠넘긴 적 없고요. 최근에 보면 항상 그 사건이 나면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희생양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그 책임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철근 없는 그 아파트 건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닌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도 그냥 그렇게 일단 저 이권 카르텔 던지면서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났으면 원인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먼저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문재인 정부 탓을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그 잼버리 이 준비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을 했고 내부 국내에서 지역 그 경쟁을 통해 갖고 새만금이 선정이 된 걸 가지고 그 새만금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유치 경쟁에서 유치된 것이잖아요. 유치한 게 잘못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새만금 잼버리 행사를 범국가 행사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국정감사에서 그 새만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이 이게 폭우나 폭염이나 해충이나 등등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되고 지금 부족한 게 많다라고 했을 때 그 김현수 여가부 장관이 문제없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전북 도지사도 지금 날씨 때문에 좀 이게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도 묵살했고요. 예산도 90몇 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억밖에 지원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때로 된 지원이 안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3월 스카우트 그 연맹 행사에 가서 아낌없이 하겠다고 하면서 막 명예총재로 등극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지원들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됐으면 그 안 된 거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을 빨리 하고 이제 대처해야 되는데 얼마 이제 엊그저께 그나마 다행인 게 정부에서 총리가 이제 69억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작년 올해 5월 달에 90억 지원을 요청했을 때 20억 말고 90억을 다 해줬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다 예방이 됐을 것인데 사후 약방물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뭐 거슬러 올라가서 뭐 오랜 이야기를 할 극사 차원이 아니라 당장 개막하기 한 일주일 전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날씨가 그렇다는데 저 장소에
이거 가지고 될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소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은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사실. 아, 근데 계절과 네. 연관해서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이제 뭐 여름철만 특히 되면 이제 폭우 비 내리면 배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벌써 뭐 몇 해 전부터 확인이 됐던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새만금으로 결정되게 된 데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호남 정치권이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새만금으로 어찌됐건 좀 띄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유치 단계 결정 단계에서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그 거기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까지 이제 포함해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전현 정권 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윤석열 정권 잘못했죠, 확실히. 그러니까 불과 1년 전 사실은 지난해 8월 달에도 거기 폭우 와가지고 물이 질퍽질퍽하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었고 그때부터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대책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대응을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현 정권에서 잘못한 게 좀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면 서로가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서로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네.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억울한데 새만금으로 결정된 건 박근혜 정부 때였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부 여당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정부 탓이라고 이렇게 공세를 하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부 여당 탓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인을 빨리 규명해서 빨리 수습하고 예. 이게 지금 저 11월 달에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와도 대단히 연관되어 있어서 되게 중요한 행사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오늘 중단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예. 영국, 미국, 싱가포르 철수 결정 다 나서 이미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지금 조직위에 대조직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습할 테니까 계속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저 취소할 거냐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예. 권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빨리 이거 수습을 잘 빨리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잠깐 주고받으신 그런 그 이야기까지를 좀 포함해서 그래요. 뭐 장소가 새만금이 된 게 뭐 언제부터 또 어떤 의도 때문인지 다 논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해당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날씨와 해당되는 상황을 살피면 그 지역이 이미 결정이 됐으면 충분한 시설을 갖추면 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네. 그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으면 충분한 시설을 갖추든지 되돌릴 수 있으면 되돌리든지 이런 판단들이 적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 정도 날씨에 저 정도 시설로는 안 될 텐데 저는 왜 이 판단을 못했는지가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1차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권 책임이냐. 아니면 전라북도가 1차 책임이냐. 이게 또 논란인 거예요. 아니, 작년 국감에 관련해서도. 그런 지적들을 다 했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적이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 뭐 호남 쪽에 역시 영향력이 크니까 예. 전라북도 지사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그 지난해 보니까 이제 뭐 그 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예산이 90몇억 예. 요청을 하셨던데 그 정도 예산은 사실은 중앙정부 도움받지 않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전 조달 가능한 예.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쪽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서 뭐 그때 회의도 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네. 여가부 장관 책임 네. 몇 프로 전라북도 지사 책임 몇 프로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렇게까지도 이제 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요. 아이고.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도 역시 그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는 실무자들이 아닐까. 아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청소년을 주관하는 부처가 여가부잖아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이제 공동 조직위원장 중에서 이제 그 주된 일을 좀 해왔던 것 같은데 사실 여가부는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없는 부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부처 간에 이렇게 협업 체계도 잘 안 갖춰진 그런 거기에서 기인한 것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습을 잘해야 되는데 그 총리께서 그 현장에다가 그 대기를 이제 여가부 장관을 보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행안부 장관이 가야지 더 소방이나 경찰이나 등등 해서 많이 협업 체계들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아쉬운 측면입니다.
아무튼 뭐 오후 3시에 지금 현장에서 김현숙 장관이 브리핑을 한다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미 영국, 미국 어찌 보면 주력 부대가 떠나는 양상에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는 드는군요. 자, 윤관석 의원의 구속,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소환 예보 통보. 뭐 우리 이런 얘기 좀 나눠봅시다. 윤관석 의원 구속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한번 지난번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예. 나서 이제 50일 만에 이제 결국 영장실질심사 거쳐서 이제 구속이 됐어요. 두 의원 가운데 지금 한 명만 일단 구속이 좀 됐습니다만 어찌됐건 구속이 된 것과 관련해서 예. 뭐 이게 이제 결국은 관련돼서 송영길 전 대표 뭐 소환 거의 이제 임박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수사 속도는 조금 더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네. 예, 뭐 예상됐던 거죠 일정 부분. 그리고 윤관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법 위반으로 이제 저기 저 구속영장이 이제 나왔는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20여 명의 의원들에게 이제 금품 저 돈봉투를 저기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그 저기 그 전달했다 봉투를 전달했다 이거를 해서 이제 영장이 발부됐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300만 원을 수령하는 그 내용하고 1000만 원을 조달해서 뭐 100만 원을 전부 지급했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게 단순한 전달은 그 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해서 또 기각이 당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윤관석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20명에 대한 이제 그 조사들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성만 의원이 이제 영장 기각됐단 말이죠. 그 중에 예. 한 명인데. 예. 그래서 그 20명에 대한 그 이제 입증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목이 될 텐데 그렇게 저기 그거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현재는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 아닙니까? 목소리밖에 없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그 검사를 공수처에 현재 고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지금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그래서 뭐 검찰에서는 보안 수사를 통해서 국회 사무처도 없을 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나만큼 증거 물증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20명이 받은 걸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20명이 받았다고 입증이 된다 해도 구속 정도 사유가 되는 처벌 사유냐 이건 또 따져볼 문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2008년도에 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1억 8천여만 원을 뿌렸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고승덕 전 의원이 폭로를 했잖아요. 300만 원 받았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박기태 그 당시에 대표와 고승덕 전 의원 둘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입증하는 과정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구속도 검찰이 계속 왜 검찰은 그 전직 검찰들 앞에서만 서면 이렇게 무력해지느냐라는 얘기 듣다가 그렇죠. 결국은 구속을 시켜내긴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또. 뭐 이게 향후에 속도를 좀 많이 내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측이 좀 나오긴 이것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있으면 특별검사가 이 12월 달이면은 법이 만들어지니까. 네. 예. 뭐 그래서 더 서두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서두른 거죠. 예. 뭐 그렇겠다 우리가 예, 하여튼 뭐 한번 이제 기각되고 이제 결국 이제 구속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수 특검 구속도 구속이지만 이러면서 이제 다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게 이제 박상도 전 의원. 이제 그 재판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예,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쭉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걸 이제 뇌물로 이제 본다라고 전제하면 네. 그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재판 내용도 좀 바뀔 수 있다. 1심에서 무죄 받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들 건을 그래서 이제 검찰이 더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확실하게 이제 규명이 된다라 그러면 곽 전 의원 2심도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일관되게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러고 지역 토착 비리다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과 민간 그 토건업자들 간의 인허가가 관련된 비리 이렇게 협소하게 이걸 몰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 실체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돼가지고 그때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검법 발의하자라고 먼저 주장했던 게 국민의힘 김기현. 그랬었죠. 그 당시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갑자기 50억 클럽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제 다
저 철회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특검하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3월 달에 이제 특검 법안이 이제 발의된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건 사실은 그 이제 인허가 관련된 지역 토착비를 넘어서 법조와 관련된 대단히 큰 그 민간 토건업자와 법조인들 간의 그런 그 결탁된 법조 카르텔이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곽상도 전 의원하고 이제 박영수 특검까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 나머지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그리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승구 모닝투데이 대표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그걸 조사하다 보면 정말 이 대장동 사건의 시드머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이제 부실 수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다 수사를 하는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 특검법이 발의되는 그 거기에 그 명분을 더 주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법은 이미 발의가 됐고. 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그렇죠. 12월이면 이제 표결에 들어가니까 예. 아마도 특검은 발족할 겁니다. 그렇죠. 현재 예. 의석 분포로 봐서는. 자, 그러니까 아무튼 대장동 관련된 큰 그 두 줄기 가운데 이 성남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검찰 수사 끝나고 기소했고. 그런데 50억 클럽에 관해서는 이 특검법 패스트트랙 태워지고 나서야 검찰이 속도를 좀 내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구속까지 됐다. 이게 객관적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상황 정리만 좀 해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 아니야 일단은 이제 소환 요구가 있을 것이고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고 아마도 구속영장 청구가 오면 아까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민주당도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법원에 갈 거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가겠죠? 이건? 네, 그렇게 가겠죠. 예, 이건 뭐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뭐 혁신위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서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가 우리 전국의 아주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여기까지 네. 할까요?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전 대변인 김현정 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스 앤 로지스가 부르는 Locking on the Heaven's Door 들으시고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